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정산면 평촌리에 있는 정산면 소재지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주말 농장 부지 기촌 주택 부지 할 만한 땅 나와서 현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지금 이 다리를 2차선변에서 다리를 지나서 우회전 해가지고 쭉 가면은 저 앞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축사 하나 있죠. 축사 바로 뒤에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산을 끼고 있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수도산에서 발원한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 땅은 여기 보면은 요 인근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정산면 소재지입니다. 뭐 식당도 있고 파출소, 면사무소, 뭐 작은 하나로마트, 일수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산골이다 보니까 청정지역이에요. 물론 뭐 먹고 살려고 요소요소에 축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우 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는 심하게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위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자, 제가 이제 저 앞에 저 2차선에서 다리를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여기 지금 그 소축사가 뭐 소는 그렇게 뭐 많이 미기지는 않는데 지금 프로펠러 소리가 대단하네. 자, 일단 우리 땅으로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짖는 관계로 빨리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자, 웬만한 차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부는, 우리 땅 하단부는 지금 감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감자 꽃이 안 피는 거 보니까 아직 그 수확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고 조금 자부러져야지 감자를 캐는데 아직까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 이곳은 경북 김천시 정산면 평촌리 곳에 있는 완전 산골 오지 땅입니다. 429평이고요. 지역은 여기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약 85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경사도가 약간 있기 때문에 성토작업 또 아니면은 기초작업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금액은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5천만원에 나와 있고, 이 땅은 그 좌향이 서북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좌향은 서북향이다. 그리고 인근에 정산 면소재지가 있고, 전기는 지금 인입 가능하고, 물은 제가 보니까 저 앞에 지금 보면은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마을 간이 상수도가 물 탱크가 저 위에 있습니다. 저기에서 같이 사용하면은 될 것 같은데, 마을 규약이 어떻게 될란지 그거는 나중에 땅 주인 사장님한테나 또 마을 이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농막 설치가 가능하고요. 우리 땅은 지금 429평이기 때문에 농지연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단부부터 보고 상단부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감자 이 옷에 이 한창 수확기다 보니까 그 조심해야 돼요. 괜히 도둑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또 그 프로펠러 소리가, 오늘 날씨가 덥다 보니까 프로펠러 소리가 대단하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프로펠러 소리 크다 그거. 이거 바로 축사인데, 이야, 저 뭐 엔두가 막 열린나, 빨간 열리가 있네. 냄새는, 소 몇 마리 안 켜가지고 냄새는 그렇게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몰라, 흐린 날은,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조금씩은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에따, 감자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괜히 있다가 또 의심받을라. 요새 그 농촌에 계신 분들 민감하기 때문에. 자,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한 차는 요리 와가지고 돌려내기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단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입구에 바로 가죽나무가 서가 있습니다. 가죽나무 서가 있고, 바로 좌측편에 대추나무가 지금 두 그루 서가 있고, 밑에는 들깨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땅 상단부로 구고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웬만하면 커버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공사가 다 되어 있잖아. 저 위에는 또 땅주인 할머니께서 심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라지를 갖다가, 도라지지,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도래, 도라지를 잔뜩 심어놨네. 자, 들어갑니다. 가죽나무입니다. 지금 상단부에 울타리처럼 가죽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쭉 올라갑니다.
그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나중에 농막이라든지 주택은 뒤쪽으로 바짝 당겨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 자, 제일 위에는 이렇게 할머니께서 참깨, 아니, 저 들깨, 들깨 쭉쭉 뿌리 놨네요. 나중에 그 가을 되면 잎 따가지고, 아니면 깨순, 깻잎, 김치 담아 먹는 걸로 활용하시겠죠. 앞에 요 지금 들깨 심은 한 이 부분에다가 농막을 앉히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우리 땅, 본땅 안에 물 듬뿍도 이렇게 파놨네? 어이구요. 에이, 비단깨구리. 완전히 비단깨구리 놀이터네. 자, 물 듬뿍도 있다는 거, 비단깨구리 놀이터입니다. 요건 요거대로 활용하면 되겠다.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자, 가죽나무가 식재가 많이 돼 있네. 가죽 이거 이런 건 지금 따가지고 써도 되는데, 음식 해먹어도 되는데. 요 호박도 심어놓고, 할머니가 요 호박도 심어놨대. 아이고야, 여기 할머니가 뭐 치나물 하고, 이거는 꼼치인데, 강원도 특산물 꼼치 있지, 꼼치. 여기가 산골이다 보니까 할머니가 여기 곰치 심어놨네. 그리고 이거 머위도 있고, 요거는 이제 쫑띠 딱 지금 물때 되었다. 이거 머위. 자, 이거는 곰치. 이거는 할머니가 숨겨 놓는다. 이거 곰치 봐라. 우와, 이게 이 곰치가 왜 곰치냐면은 곰 발바닥처럼 생겼다고 곰치입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키운 거라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호호, 요것도 산에서 내려온 물이 있다. 물이 그냥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쫄쫄쫄 내려오는데. 아, 또 여름 시원하겠다. 요 물은 없는데 시원합니다. 여름에 요도 그냥 놀이터를 만들면 되겠다. 이 지금 낙엽성 밑으로는 물이 지금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자, 여기까지 오고 내려가자. 아따, 여기 숨은 골짜기가 있었네. 여기도 어휴, 요 여름에 행상 갖다 놓고 시원하죠. 좋다. 여기서 앉아서 놀면 되겠다. 바위도요 있고 하니까 여기서 놀면 되겠다. 시원하다. 온도 차이가요. 어찌 시원하, 이게. 자, 물 많이 내려오면 여기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그, 우리 일단 하단부하고 상단부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 저 위에 저, 간이 상수도 있는데 한번 가보고, 아, 다 코가 올라갔다. 디디. 할머니도 밭은 작아도 뭐 안 심어놓은 게 없네요. 도래 보이소. 도래, 도라지, 도라지. 처음 도라지입니다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에 자꾸 갑자기 사례가 너무 낑기가 가나. 일단 나가서 봐야 되겠다. 자, 간이 그 마을 간이 상수도 물탱크로 한번 가볼게요. 마을 교회 이거 어디든지 몰라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또 누가 사나? 전부 때가
자, 이 정상 그 면에 있는 마을 간의 상수도입니다. 이 물을 가지고 정상 면 소재지 계신 분들이 먹는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네요. 자, 농촌 농업 생활용수 배수시설. 자, 요거는 저도 그 이 동네 규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수도를 마을 가는 상수도를 설치하려면은 또 어떤 규약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땅 주인이나 또 마을 이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어서 그러면은 팔 거 없네. 요 상수도 이거 활용하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보자. 전기 전부터 근처에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하단에 감자밭, 상단에 지금 들깨밭, 그리고 감자밭하고 들깨밭 사이에 작은 물둔벙, 그리고 골짜기에 도랑물이 찔찔찔 쫄쫄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김천시 정산면 평촌리에 있는 주말농장부지 컨테이너 농막주택부지 또 농지원부 만들 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에는 수도산에서 발원한 무흘구곡이 철철철 내려오고 있고요. 이곳에서 그 청암사까지는 약 10분, 그 다음에 수도계곡을 지나서 신라고찰 수도암까지도 한 15분 정도 아마 충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산세 수려 경치 좋은 곳 산골 정산면 평촌이었고요. 다만 단점이 앞에 그 소 몇 마리 되진 않지만은 냄새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은 편인데요. 프로펠러 소리가 좀 귀에 거슬립니다. 그것만 좀 이해하면은 다른 땅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산면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